안녕, 명둥이들. 오늘은 제가 조금 오랜만에 가져오는 것 같은데, 마침 마이백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예전에는 나름대로 약간 미니멀리스트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요즘에는 약간 맥시멀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방 안에 많이 좀 잔뜩잔뜩 담아두고 다녀가지고 우리 명둥이들한테 좀더 재밌고 약간 예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왓츠 인 마이 백이니까 제가 요즘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짜잔! 요 루이비통 백인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이게 백팩이거든요. 근데 진짜 활용도가 높은 게, 원래 지금은 제가 체인을 따로 안 껴놨는데 이게 체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숄더로 멜 수도 있고, 아예 백팩으로 멜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잡고 그냥 토트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스티치가 노란 색깔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 이거랑 데님이랑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왔거든요. 데님도 들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근데 데님은 뭔가 계절감이 조금 더 타는 느낌이기도 했고, 제가 데님보다는 요거를 조금 더잘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앞쪽에 포켓도 있거든요. 근데 이 포켓을 이거 빼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저는 포켓을 안 쓰긴 해요. 포켓 안 쓰긴 하는데 은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필요한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저 지금 이거 안쓴거 티나는 게 여기 이 종이 습지가 들어있는데, 아무튼 활용도도 되게 좋고 가방 안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스트링으로 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쫄라가지고 여기 옆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도 할수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거 르세라핌 사쿠라님도 요거 메고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아무튼 아주 만족하면서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이고, 이렇게 안에 수납도 아주 짱짱하게 되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제 가방에 들은 거, 휴대폰. 너무 예쁘죠, 케이스. 제가 좋아하는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딸기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 기준으로 케이스 치고 정말 오랫동안 하고 다니고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이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가 제가 전에 폰 케이스 추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여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좀 불편한가 했는데, 계속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느낌이라가지고 요즘에는 이거에 꽂혀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큐빅도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거든요. 이것도 따로 이제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붙여놔줬는데, 얘도 안 떨어지고 되게 잘 붙어 있고 너무 포인트 되고 예뻐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약간 거울 셀카 찍을 때 아주 뿌듯한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 또 짜잔! 요거는 미우미우 지갑인데요. 제가 최근에 미우미우에서 요게 출시가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자마자 냅다 구매를 했던 그런 카드 케이스인데, 여기 미우미우 이 스틸 로고 박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뽕숑뽕숑한 딱그 미우미우의 시그니처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짠! 귀엽죠?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인데, 이거는 마마카사르 제품이에요. 제가 마마카사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해서 마마카사르의 액세서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귀요미한 에어팟 케이스도 나왔더라고요. 사실 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똑딱이를 딱 열고 에어팟을 이렇게 살짝 꺼내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그런, 약간 편하지는 않지만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게 또 좋은 게, 사실 원래 여기 요쪽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이게 주문을 하면은 고리가 같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방에다가 달 수도 있고, 키링처럼 그런 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떨어뜨려도 에어팟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너무 귀염뽀짝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거는, 지금 제가 배고파서 꺼낸 건 아니고요. 바로 저의 주식 단백질 쉐이크인데, 진짜 오랫동안 잘 먹고 있는 저의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이건 고당고식 오곡 맛인데, 제가 전에 다이어트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요거를 추천드렸었는데, 우리 렁둥이들이 댓글로 아직까지도 이 영상 보고 고당고식 시켜가지고 되게 잘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런 댓글이 달린데,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이 오곡 맛이 되게 맛있어요. 진짜 미숫가루 같이 막 그런 텁텁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곡물 라떼 느낌인데, 제가 그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유에 타 먹는 거 말고 그냥 물에 타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당고식을 좋아하는 게, 얘네는 물에 타 먹어도 맛있어요.
물에 타 먹어도 맛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살도 덜 찌고 우유에 태워 먹으면 칼로리 더 높아지는데, 그죠? 그래서 꺼낸 김에 저는 하나 먹어볼까 봐요.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고플 때나 아침 대용으로 먹어주기 진짜 좋아요. 여기 뒤에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하게와 진하게 중간으로 태워줘요. 이렇게 물 넣고 쉐킷쉐킷 해줍니다. 맛있다. 할 것 같아. 존맛, 존맛. 야, 진짜 많은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봤는데 고단고식이 진짜 안 물리고 맛있어요.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하나 끝내줬고 이제 좀 배가 불러서 텐션이 올라올 것 같아. 지금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아침 맛백인데 이거 먹고 나서 립이 살짝 지워졌으니까 립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오늘 바르고 지금 가져온 립인데 입생로랑의 러브샤인 202호 컬러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인데 펄도 살짝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발라지면은 너무 예뻐. 입술도 엄청 촉촉해 보이고 이렇게 오늘은 요거를 발라주고 왔어요. 그 다음 또 제가 다이어트 제품을 좀 보여드린 만큼 저의 이너 뷰티템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정말 많아요. 사실 지금 제 가방에 들어있는 게 거의 다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많이 사먹어보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진짜 잘 먹는 거, 이거는 마이노멀의 제로 젤리인데요. 이게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젤리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칼로리가 45칼로리예요. 45칼로리니까 조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젤리라서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약간 밤에 입 터질 것 같고 막 좀 입이 너무 심심한데 뭘 씻고 싶은데 살 안 찌는 거 없을까 할 때 이거 하나 먹어주면은 뭔가 먹고 싶은 그런 입 터짐이 살짝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전 진짜 잘 먹고 있는데 귀여워요. 이게 곰돌이 모양으로 젤리가 돼 있거든요. 맛도 하나가 아니에요. 레몬 맛이랑 자몽 맛이랑 사과 맛이랑 들어있는데 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산균이라가지고 좀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딱히 없었고 그 젤리 특유의 되게 인공적인 맛 있잖아요. 그런 맛도 안 나가지고 전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완전 강추. 그 다음 보여드릴 것도 저의 다이어트 간식인데요. 요거는 마이노멀의 다크 아몬드 초코볼이에요. 이름처럼 초코볼인데 이게 다크 아몬드가 있고 밀크 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요 다크 아몬드 맛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당류가 1g 미만이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을 섭취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당이 1g 미만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칼로리가 그렇게 낮진 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몬드도 칼로리가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141칼로리 정도인데 초코를 너무 좋아한다 하시거나 나는 이제 당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이게 약간 맛있는 생초코볼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아몬드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러울 수 있긴 한데 이거 약간 먹고 아몬드는 버리거나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뭔가 좀 살도 덜 찌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그냥 생초코볼 같이 생겼죠? 아, 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다이어트 그런 초콜릿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이제 그 다음에 또 저의 관리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짝꿍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아이인데 이 바이탈뷰티의 메타그린 부스터샷 7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고 마켓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진짜 진짜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메타그린 슬림업도 있고 메타그린 부스터샷 7일도 있는데 전 두 가지 번갈아가면서 먹어주는 편인데 어떻게 먹어주냐면 부스터샷 7일은 운동을 한 날에는 이거를 먹어주고 내가 운동을 안 했는데 과식을 했다 하는 날에는 슬림 밥을 먹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이걸 먹고 나면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살이 덜 찌는 기분이에요. 체중에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을 뿐더러 이게 이렇게 액상이랑 정제랑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슬림업에 들어있는 게 이 똑같은 정제거든요. 슬림업은 하루에 그 세 알을 먹어주는 거고 이거는 이 두 알이랑 밑에 있는 액상을 같이 먹어주면 되는 제품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맨날 챙겨 먹어주고 있는 저의 인생템입니다. 저의 분신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도 제가 최근에 진짜 미친듯이 꽂히게 된 제품인데요. 바로 이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앰플이에요. 제가 기존에도 진짜 잘 먹고 있어서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번에 또 집순이 브이로그 때도 보여드렸었던 그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 있잖아요. 그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이 이번에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로 갈아타서 잘 먹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메타그린 부스터샷이랑 약간 똑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스팅 되고 약간
약간 한 번에 들어있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걸로 갈아타게 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제 두 알이 들어가 있고 이 밑에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 제형인데 원래 기존의 이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은 그냥 액상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존 버전에서 제형부터 뭔가 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지 뭔가 더 프리미엄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게 기존의 슈퍼콜라겐에서 그 제형만 달라진 게 아니라 들어있는 성분까지 달라졌는데요.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글루타치온 등등 총 10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챙겨 먹어주면은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추가로 섭취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브랜드에서 출시되기 전에 이런 패키징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미리 보내주셨었어요. 저는 원래도 그 슈퍼콜라겐을 되게 잘 먹고 있던 사람에다가 이 바이탈 뷰티는 약간 믿고 먹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이번엔 또 뭘 어떻게 또 좋게 만드셨을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브랜드 측에 제가 먼저 막 너무 좋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가 또 피부과 전문의랑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이런 성분 조합이 이렇게 한 병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올인원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제가 한번 먹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예쁘게 핑크색과 노란색 이런 정제가 두 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안에 통 넣어주고 돌리면은 안에 액상 있거든요. 이 정제 크기도 크지가 않아서 진짜 좋아요. 맛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그 슈퍼콜라겐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새콤달콤한 약간 뭔가 복숭아 느낌의 맛이 나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금 먹은 것처럼 액상이랑 정제가 한꺼번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입에 톡 넣어주면은 물 없이도 섭취가 가능하니까 그냥 진짜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섭취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달 넘게 꾸준하게 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수분 충전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이랑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한 병으로 진짜 확실하게 부스팅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간 바로 내일인 3월 16일 날에 올영에서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오특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렁둥이들도 저렴할 때 겟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다음 또 이제 셀프케어에 진심인 요자로서 이거는 시애틀랩의 데이케어라는 제품이에요. 가르시니아 캔디거든요. 유튜버 다혜님, 다혜 언니가 공구를 할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가르시니아 캔디다 보니까 식전에 섭취를 해주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할 때 한 30분 전쯤에 이걸 먹고 밥을 먹어주면은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저는 진짜 잘 챙겨 먹어주고 있는데 이거 약간 많이 내가 조금 위나 속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먹고 나서 살짝 위가 쓰린? 아린? 그런 느낌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할 때는 이거 먹으면 되게 좀 속쓰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맛도 딱 그 약간 솔라시에서 조금 더 달콤한 그런 맛을 뺀 느낌? 그런 맛이라가지고 맛도 되게 좋고 확실히 이거 먹고 먹어주면은 이것도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여행 갈 때도 맨날 들고 다니고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 또 저의 필수템인데 짠! 바로 이 니드인의 구마효소랑 비움효소예요. 진짜 이거 제가 막 여행 가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여행 가서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은 속이 진짜 금방 더부룩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체한 것 같아가지고 미치고 죽겠을 때 이걸 먹었었는데 속이 정말 편안해졌던 그런 제품이라가지고 요즘엔 진짜 매일매일매일 빠짐없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구마효소랑 비움효소랑 약간 해주는 역할이 조금 달라가지고 전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섭취를 해주고 있고요. 이 비움효소는 딱 미숫가루? 곡물 맛 같은 느낌이고 구마효소는 이름처럼 고구마 맛인데 구마효소는 뭔가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도 제가 이거를 많이 먹었을 때 좀 줬는데 아, 이거는 뭔가 끝맛이 별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고구마 맛이에요. 아무튼 저의 이것도 약간 분신템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이고 아, 그 다음 또 이것도 필수템이죠. 요거 짠! 이거는 바이컬러의 프레쉬 마우스 스프레이거든요. 이렇게 좀 마우스 스프레이 같은 거는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덴티스트 제품도 그랬고 딱 봐도 뭔가 마우스 스프레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고 이게 착착착착 뿌리면 가끔씩은 민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되게 뭔가 향수 공병같이 생긴 느낌이라가지고 들고 다녔을 때 예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분사력도 되게 좋고 이 민트 향도 적당히 센 것 같아요. 너무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약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입안에 되게 개운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또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마우스 스프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저의 필수템 중 하나인 바로 짠! 요 나르카의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끊겨 있잖아요. 머리가 끊기기도 많이 끊기고 최근에 또 붙임머리를 해가지고 제 머리랑 요 붙임머리랑 이어지는 단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요걸로 정리해주면 진짜 깔끔해져요. 이게 이렇게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잔머리 고정해주거나 뭔가 슬릭한 느낌 주고 싶다 할 때나 저는 이렇게 깻잎머리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항상 그럴 때는 요 나르카를 사용해주고 있는 편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속력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딱 들고 다니면서 계속 수정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뭐 수정해주기에도 들고 다니기에 너무 용이한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요즘에 진짜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 입생로랑의 쿠션인데요. 요거는 뚜쉬 에끌라 글로우 팩트 쿠션이고 요거는 르쿠션 엉크르드 뽀끄뜨르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 두 개 다 제가 기존의 메이크업 영상들에서도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고 정말 정말 많이 추천했었던 제품들인데 이게 조금 더 촉촉한 느낌? 이게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라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게 발리고 요거는 살짝 조금은 더 세미 매트한 느낌으로 발리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촉촉한 느낌이에요. 근데 마무리감이 좀 약간 뽀송뽀송하게 되는 편이라 가지고 진짜 두 가지 번갈아 가면서 다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얼굴에 발랐을 때 무너짐이나 다크닝이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얘네가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정말 돈값 하는 쿠션이에요. 피부 결도 되게 예뻐 보이고 오늘은 요 블랙으로 지금 해주고 온 거거든요. 근데 피부도 진짜 예뻐 보이죠? 적당히 윤광은 돌면서 마무리가 되되 그렇다고 너무 촉촉한 마무리감은 아니어가지고 완전히 저의 최 쿠션입니다.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들었어. 그다음 이것도 저의 약간 인생템인데 바로 이 프렌즈 아이드롭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전 좀 눈이 시원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쿨하이 제품이라서 엄청 쿨링감도 장난 아니고 저는 아침에 보통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걸 써주거든요. 왜 쓰냐?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거를 사용해주면 눈에 부기가 빠져요. 이 부기가 싹 빠지는 느낌이라가지고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 딱 사용하고 나서 메이크업 해주면은 이 눈에 부기가 좀 쫙 빠져있는 느낌이라가지고 약간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템인데 이건 또 렌즈 끼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건조할 때마다도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완전 저의 약간 꿀템 느낌? 그 다음 요즘 저의 필수템 중에 또 하나인데요. 바로 짠! 요 젠틀몬스터 안경이에요. 이거 진짜 끼면은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 컬러감도 되게 오묘해요. 약간 레드빛이 섞인 오렌지 느낌이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웜한 계열의 메이크업 해줬을 때 이거 딱 껴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 하나로 약간 포인트 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그런 안경인데요. 오늘은 약간 시크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거, 이 블랙 컬러를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뻐요. 여기 옆에 태가 얘는 다 실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좀 시크한 느낌 내주기도 좋고 요즘에 또 긱시크 룩이 유행이잖아요. 보기에도 되게 찰떡인 그런 안경이라서 그래서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젠몬 안경 중에 또 하나고 그 다음 또 이건 또 최근에 제가 구매한 선글라스인데 이것도 젠몬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젤라띠라는 제품이고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점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게 되게 묻고 잘 보인다는 거? 근데 이거 쉐입도 되게 예쁘고 엄청 뭔가 겐지나는 느낌이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껴줬을 때도 예쁘고 얘는 머리에 착용해줬을 때도 이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그런 선글입니다. 전 사실 이런 선글라스나 안경을 얼굴에 착용도 많이 해주지만 옷에도 이렇게 많이 걸고 다니는 편인데 그럴 때 포인트로 딱 주기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어가지고 얘네들도 꼭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향수 제품들인데요. 이런 향수는 저는 미니어처들을 구매를 하고 나고 하면은 이렇게 가끔씩 딸려올 때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가지고 다닌 편이에요. 하나는 입생로랑의 턱시도라는 향이고요. 하나는 미스 디올 그리고 하나는 입생로랑의 리브르 오드 퍼퓸이랑 그리고 요거는 하나가 뷰티 유튜버인 하나가 선물로 줬던 거 상탈인데 이렇게 얘네들 사이즈가 되게 조그매나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날그날 좀 무드에 맞는 향들을 뿌려주는 편이고 보통은 집에서 향수를 뿌리고 나오는데 내가 미쳐?
까먹었다 하는 날들 있죠. 그런 날들은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뿌려주는 편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턱시도 향은 되게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라가지고 뭔가 좀 코트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향이고, 미스 디올은 좀 되게 달달한 약간 플로럴 계열의 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고, 이 입생로랑의 리브르는 섹시한 느낌의 향이라서 저는 좀 약간 올블랙 착장 같은 거 입어줬을 때 요거를 자주 뿌려줬고, 그 다음 상탈은 되게 스파이시한 느낌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분위기 있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할 때 뿌려주기 딱 좋은 향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저의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짜잔! 이거는 소니의 RX107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구매를 했다가 생각보다 뭔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마음에 쏙 들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싼 똑딱이었어요. 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고 나서 안 쓰게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부터 이걸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너무 기깔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쳤다, 이거 드디어 네가 돈값을 하는구나 하고 요즘에 진짜 이걸로 아주 뽕을 뻗고 있어요. 최근에 오빠랑 호주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사진을 거의 다 이걸로 찍었었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내장 플래시가 있어요. 이 플래시가 사진 찍을 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플래시도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고, 제가 이걸로 사진 찍었을 때 우리 렁둥이들이 언니 어떤 걸로 사진 찍었냐, 디카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거 바로 요거입니다. 진짜 때깔 달라요. 너무 잘 나와. 제 카메라 보여드렸으니까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진짜로 끝이에요. 진짜로 끝. 바로 저에게 없어서 안 될 이 SD카드 리더기. 이게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삶의 질이 수직으로 완전 쭉쭉쭉쭉 상승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거를 이렇게 휴대폰에 꽂아요. 꽂으면은 방금 이제 사용했던 디카나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필카들도 되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SD카드 뽑아서 여기 딱 꽂잖아요? 그러면 바로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어서 진짜 짱 편해요. 이거 진짜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디카 같은 거 평소에 사진 많이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완전히 꿀템. 네, 렁둥이들 이렇게 하면 저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아주 애장품들을 잔뜩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우리 렁둥이들이 이 영상이 굉장히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이 정신없고 흐름대로 흘러가는 왓츠인마이백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우리 렁둥이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